자,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와 같은 성화에 못 이겨서 제가 오늘은 장갑을 갖고 왔습니다. 오늘 아침 이거 구하느냐고 무척 힘들었습니다. 자, 주께 두 손 모아 아시는 분을 같이 불러주세요. 아셨죠? 자, 십자군 전쟁 때의 일이었습니다. 한 청년이 높은 지위에 있는 귀족이었는데 그 청년이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그 사람이 이 청년 이름이 길버트 버켓이라는 친구였습니다. 근데 사라산 제국과 전쟁하다가 그만 포로 잡혔어요. 근데 그러지 오래지 않아서 그 임금의 딸 공주가 그 길버트 버켓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이 사실을 발견한 임금은 길버트 청년을 놓아서 영국으로 급히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공주가 이 상사병에 걸렸어요. 길버트 버켓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그는 집에다 편지 하나 내겨놓고 그냥 집을 뛰쳐나갔어요. 그리고 먼 거리를 배를 타고 영국까지 갔어요. 그는 영국 말을 전혀 할 수가 없는 친구였어요. 만난 사람마다 런던 길버트 쫓아와가지고 런던 길버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런던은 알기 때문에 런던을 보냈어요. 또 런던 시내 가가지고 런던 길버트 이 두 글자만 외친 거예요. 런던 길버트. 많은 사람들이 그 아가씨를 송라질하면서 미쳤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루는 길버트의 하인 한 사람이 시내에 나왔다가 공주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하인은 주인과 공주의 그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알기 때문에 바로 알아보고 그 여자를 데리고 자기의 주인에게 인도했어요. 마침내 공주는 그렇게도 그리워하던 사랑하는 길버트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 두 사람의 기쁨은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컸겠죠. 그리고 결혼식을 거행했고 그녀는 영국 교회의 위대한 인물인 칸타바리 대주교의 어머니가 되었답니다. 우리는 지금 작은 인물이지만 이 세상에서 작은 주위에 있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저 하늘나라에서는 많은 고을을 차지한 그런 높은 주위에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힘들더라도 참고 이기시고 하나님께 그 소원을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구주를 알 때 행복 있네 찬양하겠습니다. 구주를 할 때 시작. 구주를 할 때 행복 있네. 큰 사랑 안에 거함으로 내 마음이
거듭난 생의 행복 있네 그니가 날 하나 되어 구원의 사람 나오던데 그는 나의 행복 오 내 기쁨 오 내 기쁨 또 눈물이 의롭잖네 나 봐 용서받을 때 행복 있네 갑 있는 새 살게 한 주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주는 나의 행복 한 번 더 주는 나의 행복 마지막으로 주는 나의 자 이쯤에서 또 재밌는 얘기 한 가지 또 하겠습니다. 준비 좀 많이 했어요. 제가 원래 웃기는 사람이 못 돼가지고 많이 했어요. 설교 예언을 찾다가 제가 10년 전에 모아놓은 중에 유물을 하고 있는데 잘 모르시죠? 10년 전에 유행하던 유행. 자 어떤 사람이 하드 급해가지고 회사원이었어요. 회사 중역이었습니다. 하드 급해가지고 차를 몰다가 그만 이 빨간 신호등을 무시하고 윙 달렸어요. 예? 그 이 전화 탁 갔어요. 그때 경찰관이 탁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 당신 빨간 불 못 보았어? 봤지요. 그런데 왜 정차하지 않았어? 그때 운전자가 당연하게 물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못 봤으니까. 자, 이 시간 하나님을 못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게 해드릴 우리 이상근 박사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상근 박사님, 자, 박수로 다 같이 모시겠습니다. 예, 박사님이 하나 더 하랍니다. 네, 오늘은 운이 좋네요. 자, 아까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위한 존귀한 왕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이상구 박사님의 성길이 상구의 모습 속에 보이는 상구의 모습 속에 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존귀한 주의 자녀 돼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오늘 저녁에는 반주가 좋은데요. 자,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저희들의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그 십자가로 그 당신의 흘리신 피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당신의 품성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모든 의문을 풀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들의 품성은 악하여 자꾸만 우리의 품성에 대비해서 당신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는 저희들입니다. 주님, 또다시 우리들은 당신께서 내려보내시는 당신의 성령이 필요합니다. 저희와 함께 계셔주셔서 당신의 성령으로 당신의 마음으로 기록한 이 우리들에게 생명이 되는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저희에게 보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야. 자, 욥이 이제 하나님을 원망할 찰나에 있습니다. 그렇죠? 아주 위기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아까 좀 봤습니다. 네. 이 욥은 지금 하나님의 품성을 잘 뭐예요? 모르고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시겠어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는데 이게 예레미야서에 보시면은 예레미야가 이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어요? 예.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잘 알아요, 몰라요? 잘 압니다. 예.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도 이런 비슷한 말을 뭐예요?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지금 이 경우는 뭐냐면은 예레미야가 바른 말을 한다고 그 왕한테 잡혀가지고 구덩이에서 고문을 당하고 그런 때입니다. 예레미야가 너무너무나 죽을 지경이에요. 예. 그때 예레미야가 내가 태어난 날이 뭐예요? 저주를 받고 예.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예. 그 성경은 참 솔직한 책이요. 아시겠어요? 성경은 인간이 아무리 선지자고 아무래도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를 뭐예요? 아주 숨기지 않고 나타내는 책입니다. 여러분이 예레미야가 비슷한 남자아이가 내게 태어났다고 내 아비에게 소식을 전하여 말함으로 그를 심히 기쁘게 한 그 사람에게는 뭐요? 저주가 있으라. 예, 욥하고 비슷해요. 예레미야도. 예. 예. 여러분, 성경이 이것을 감추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무슨 선지자야? 그럴 수 있는 예레미야가 말한 말을 예레미야 자신이 뭐예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다 경험하고 난 뒤에 기록한 거거든요. 예. 네. 예레미야가 나중에 이런 말을 하고서 창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창피했을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렇게
원망한가 하고 욥이 이렇게 원망한 것은 각각 좀 다릅니다만은 같을 수도 있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예레미야가 이렇게 한 거.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요, 성경을 통달한 사람. 그래도 역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많이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 이렇게 돼요. 예. 돼요. 이것은 어떻게 얘기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시겠어요? 참 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들은 참 그 감정 표현이 참 자유롭다. 나중에 욥이 욥 한 말하고 예레미야 한 말이 배경이 좀 달라요. 아시겠어요? 욥은 나중에 좀 있으면 아주 고약한 말을 합니다. 계속 점점 고약해져요, 욥은. 예,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만.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뭐요? 믿는 사람이요,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은 자유롭다는 얘기요. 자유롭지 않으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자유롭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이 말입니다. 겁이 없다 이 말이요. 겁이 없다. 욥은 겁이 있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예레미야는 뭐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이해해 주시겠지. 주실 것이면 틀림 뭐예요? 없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지금 믿음으로 이 말을 합니다. 아시겠어요? 아시겠죠? 마누라가 남편을 진짜 믿으면 어떻게 해요? 할 수 없는 말 막 해요. 네. 여자들은 막 이 남자들은 도저히 못하는 말을 예사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자유로워야만 자기가 느끼는 그대로 자기의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돼요.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사실 그런 면에서는 욥도 예레미야를 많이 뭐요? 닮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욥이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품성을 다 알지는 뭐요? 못하고 있을지라도 그래도 욥은 이 욥의 세 친구들보다 훨씬 더 자유롭게 솔직합니다. 아시겠어요? 욥의 세 친구는 그 반면에 어때요? 끝까지 위선적이요. 그러면서 아주 자기들은 뭐요? 하나님을 욥보다 더 잘 믿고 있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자꾸 뭐요? 올립니다. 반면에 누구는 자꾸 내려. 욥은 자꾸 끌어내립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욥은 자꾸 끌어내리고 하나님은 자꾸 올리면서 이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을 위로한다면서 욥을 어떻게 해요? 괴롭히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예. 네.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보시면은 그래서 욥도
하나님의 품성을 잘 모르지만은 확 깨놓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깨놓고.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한테 딱 깨놓고 얘기해야 됩니다. 맨날 뭐 주께서 뭐 원하신다면 저분대로 그러지 말고 하나님 당신 도대체 뭐예요 이거? 뭐 하는 거예요? 격한 감정을 있는 그대로 어떻게 해요? 발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런 분이 하나님. 예?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기가 엄마를 믿기 때문에 엄마한테는 아기가 퍼부을 수 있어요? 없어요? 퍼붓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나 엄마가 미워서 퍼붓는 거는 뭐예요? 아니요. 지금 현재 상태가 하도 괴로워서 원망할 때는 없고. 그렇죠? 자기 심정을 알아주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고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막 퍼버버린 거죠. 뭔 살겠다 나는 막. 당신하고 왜 결혼했는지 모르겠다. 그렇죠? 그러고 나면 속이 좀 뭐예요? 시원해. 속이 시원한 것은 상대방을 믿을 수 있을 때 속이 시원한 거다. 그렇게 해놓고 상대방을 못 믿으면 뭐예요? 아, 물어봐.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라면 우리의 이 부족함, 그렇죠? 너무너무 인간적인, 죄인적인 심정을 확 털어놓고 보여드릴 수도 뭐예요? 있다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저도 욥기를 읽고 그 다음에 하루는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아 이거 욥이 한 말하고 비슷한 소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봐라 성경이라는 책은 참 희한하다. 예. 이게 다 하나님의 품성 때문에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너희가 뭐처럼 되지 아니하면 어린 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확 털어놓는 숨김이 없는 그런 관계를 나와 맺지 아니하면 이런 말입니다. 예. 적어도 욥기에서 우리가 지금 욥기 이제 5장 들어갈까 하는데 지금까지 욥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욥이 하나님의 품성을 잘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확 털어놓고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욥의 새 동무들과 비교를 해주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말 그렇죠? 그것을 좀 더 차원 높게 우리가 이해해 봤다고 생각합니다. 시편 봐도 다윗이 또 이런 거 하는 거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다 믿음의 사나이들이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믿기 때문에 응석을 부린다든가 퍼부을 수 있는 그런 관계, 어린아이처럼 될 수 있는 관계, 예. 이런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맨날 퍼부라는 얘기는 자, 이제 욥기로 돌아갑시다. 이제 드디어 욥의 새 친구들이 일주일 후에, 7일 후에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욥의 모습을 보려니까 차마 눈뜨고 뭐예요? 눈뜨고 볼 수가 없어요.
할 말이 없어서 옷을 찢고 스티커를 뒤집어 쓰고 일주일 동안 옆하고 같이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이 욥의 세 친구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그 일주일 동안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 생각의 결과가 여기 나오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 성경을 보면서 연출을 해야 돼요. 연출. 내가 그 세 친구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해요. 느낌이 어땠을까? 이 세 친구들은 욥이 어떤 사람인 줄 잘 알아요, 몰라요? 잘 알아요. 인격적으로 너무나 뭐예요? 완전한 사람인 줄 알아요. 여러분이 욥의 세 친구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욥이 그 모양 그 꼴이 되어 있는 걸 보고 어떤 느낌을 느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을 잘 알아. 자기들이 욥을 볼 때는 욥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어. 그건 세 사람 다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욥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볼 때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와, 하나님이 뭐요? 무섭다. 욥 같은 사람도 뭐요? 이렇게 된다면은 우리는 국물도 뭐요? 그런 결론이 자연히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게 느낀. 그렇게 느꼈다는 말을 이제 욥이 합니다. 나중에 보면은 네. 그렇게 느낀 반사작용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두려워졌어, 두려워졌어, 네. 두려워졌어요. 네. 자, 그 말이 어딨냐? 좀 이따 나올 겁니다. 자, 우선 우리가 너와 얘기하고자 하면 네가 괴로워 뭐요? 하겠으나 지금 이 상태가 뭐 따지고 할 수가 있는 상태가 뭐요? 지금 욥의 상태는 오직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뭐밖에 필요 없어? 네? 위로밖에는 없어. 그렇죠. 그러나 위로할 수가 없어. 왜? 왜? 에? 저 뭐가 무서워요. 에? 무서워요. 에? 무서워서 위로해 주면은 어떤 사람이 돼버려요? 동조자가 돼버린다고.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벌받고 있는 욥을 위로하는 자였으면 뭐요? 그 나나 욥이나 뭐요? 같은 사람일 것이고 그렇게 되면 또 같은 벌이 하나님에서부터 자기들에게도 뭐요? 올까 봐. 그래서 욥을 위로하기보다 좀 마음이 뭐요? 괴로운 말을 하는 것이 욥보다 조금 자기들이 뭐예요? 나아야만 조금 뭐예요? 아, 안심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겠죠, 그렇죠. 그게 제 추측입니다. 괴로워하겠으나 그래도 말하지 않을 사람이 뭐예요? 누구에게 하냐? 반드시 말을 뭐예요? 줘야 되겠다.
해줘야 됩니다. 이것은 결국 욥을 위로하는 말이기보다 누구를 보호하는 말이야. 자기들을 보호하는 말이야. 예. 그러니까 말할 수밖에 뭐요? 없다. 그런데 사실은 누구를 위하여 말한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욥을 위하여 말한다고 생각하면서 말하는. 그것이 이제 이 죄인들의 사랑이요. 아시겠어요? 암에 걸려서 병원 입원하고 있으면 와서 뭐라 그래요? 아이고, 앞으로는 잘 살아야지. 이때까지 못 살았다는 얘기는 잘 못하고 뭐예요. 그렇죠. 암에 걸린 사람이 위로가 필요한데 위로보다는 뭐예요? 훈계를 하는 거예요. 왜 훈계를 해야만 어? 자기는 암에 안 걸릴 거 그렇습니까? 자, 보라. 네가 많은 사람을 가르쳤고 네가 힘없는 손들에게 힘을 주었도다. 너의 말이 쓰러져가는 자들을 붙들어 세웠고 네가 연약한 무릎에 힘을 주었도다. 그러나 이제 그 일이 내게 임하여 내가 기진하였고 이 일이겠죠. 이 고통이 너를 치니 너를 뭐요? 치니.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도 결국은 누가 욥을 친다? 하나님이 욥을 친다는 말을 스스럼 없이 착 하는 거예요. 너를 치니 네가 고통을 당하는도다. 그래서 마치 욥의 죄를 끌어내서 회개를 엿보고 회개를 뭐요? 하라고 가르침으로 인하여 자기는 자기를 뭐요? 이러한 하나님이 내리는 벌로부터 보호하려는 그 무의식적인 그 욕구가 여기서 나타나 보이는 거죠. 이것이 너의 두려움이며 신념의 희망이며 내 길들의 정직이 아니더냐? 이 말은 뭡니까? 이 다음에 얘기하는 거, 내가 네게 청하노니 기억해보라. 무죄한데 망한 자가 누구이며 무죄한데 망한 자가 누구이며 의인으로 끊어진 자가 어디 있느냐? 무슨 얘기요? 네가 죄가 있다. 무죄한데 누가 망하더냐? 너는 보니까 지금 망하고 있는데 안 무죄하다. 그리고 의인으로 너가 지금 보니까 끊어지는 모양인데 의인이 끊어지더냐? 차. 그러면서 여봐 내 충고를 들어라. 와, 그렇죠. 이렇게 두려워지면은 상당히 위선자가 됩니다. 제가 욥의 친구였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은 좋겠죠. 저도 아마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지만은 제가 이제 욥기를 알고 만약 욥의 새 친구였다면은 저는 이렇게 해야 되겠죠. 여봐, 네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벌 받는 거 보니까 나는 이제 골로 갔다. 그렇게 얘기해야지 그렇게. 그렇죠. 그렇게. 그것이 욥을 진정으로 뭐요? 사랑할 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야, 네 같은 놈도 이렇게 죄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된다면 우리 같은 놈이야 뭐가 남아가겠느냐? 하나님도 너무하다. 그렇죠? 하나님도 너무하다. 디딧다 칠라면 누가 먼저 쳐? 누굴 먼저 쳐야 되는데? 날로 먼저 쳐야 되는데요? 이게 그나마도 사랑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위선적이요. 욥처럼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털어놓을 수가 뭐요? 없는.
그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본 바와 같이 죄악을 경작하는 자와 악을 심는 자는 죄악을 경작하는 자와 악을 심는 자는 같은 것을 뭐요? 거두나니 이제 본격적으로 겁니다. 그렇죠? 예. 네가 지금 당하는 것은 뭐요? 이때까지 죄악을 경작했고 악을 심었으니까 이런 것을 거두고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말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 콧김에 뭐요? 소멸되고 겁나는 하나님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예. 이제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이 두려워질수록 이 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 무섭게 얘기하면은 더 의로워집니다. 그렇죠? 예. 절대로 하나님이 죄인을 가만 품지 않냐? 아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 엘리바스는 누구를 옹호하는 사람이 돼? 하나님을 옹호하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한테 지금 알랑방구를 떨기 시작. 그게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읽어야 돼. 글을 읽지 말고 응? 마음을 읽어야 돼. 야 사자의 으르렁거림과 와 또 이제 막 후라이를 쳐도 보통 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와 겁나게 나요. 아, 늙은 사자는 먹이가 부족. 아, 막 사자에 비교하지 마요. 하나님 말이야. 자, 그 다음에는 별로 가치가 뭐예요? 없습니다. 대충 그 정도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5장. 아직도 엘리바스가 계속합니다. 6장에 들어가면 이제 욥이 반응을 보입니다. 아시겠어요? 네게 응답해 줄 자가 있으면 지금 불러보라. 네가 성도들 가운데 누구에게로 돌이키겠느냐? 이제는 뭐요? 너를 동정할 사람 뭐요? 아무도 없다. 너는 지금 완전히 왕따당했다.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죽이느라 나는 미련한 자가 뿌리박는 것을 보고 그의 거처를 나는 미련한 자가 뿌리박는 것을 보고 그의 거처를 즉시 뭐요? 저주하였느니라. 이 뭐요? 엘리바스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미련한 자를 보고 뭐요? 나는 즉시 저주를 했기 때문에 나는 네보다는 벌이 덜하다. 제가 들어야 돼. 그러니까 이제는 막 하나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품성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점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향하여 뭐요? 막 저주하고 막 왜? 하나님은 그런 분이니까 악한 자에게 뭐요? 콧김으로 입기운으로 팍팍 죽이니까 그것이 의롭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의로워져서 하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죄인들을 보면 뭐요? 저주 당장 한다며.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의 세상은 이런 보수 종교 보수 세력이 잡습니다. 아시겠어요? 이러한 현상은 어디서나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것이 이제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이요. 이스라엘에서도 유대교의 뭐요? 보수 세력이 아주 세졌어요.
겁나는 세력들이죠. 옛날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란에 호메니 보수 이슬람, 탈레반 그렇죠? 이 다 보수 이슬람. 그리고 보수 중에 극보수는 누구요? 빈 라덴. 이 사람들 뭐가 돼요? 테러리스트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테러리스트니까. 하나님은 욥의 테러를 하듯이 제가 조금만 있어도 뭐요? 반쯤 죽여놓으니까. 그래서 오사마 빈 라덴은 알라의 테러리스트고 예? 조지 부시는 그런 거요. 이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각자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해 세력들이 싸우는 겁니다. 그래놓고 사단은 뭐라 그래요? 종교는 악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세계 역사를 보라. 종교가 피를 흘리지 않느냐.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그 배후에는 누가 있는데? 사단 지가 있는데. 그럼 사단이 하나님이 그 배후에 있었다고 그런 거죠. 하나님이 참아주고 계시죠. 정말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정말. 그래서 그 나는 미련한 자가 뿌리 박는 것을 보고 그의 거처를 즉시 저주하였느니라. 그 미련한 자의 자녀들은 안전함에서 멀리 있어 그들이 문에서 짓눌려서도 아무도 그를 구해주는 자가 없고 그들의 수확은 줄인 자가 먹되 가시나무에서 조차 가져가고 도둑이 그들의 재산을 뭐요? 삼킬 것이요. 역경은 뒷걸에서 하면서 이 미련한 자들은 뭐요? 이렇게 벌 받는다고 막 이것은 막 이때까지 자기들이 믿어오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을 더 뭐요? 더 무섭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더 무섭게.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무서운 줄을 아니 나는 그동안도 착하게 뭐요? 살았노라. 내가 지금 너처럼 벌 안 받고 있는 것을 봐라. 그래서 자위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기 보시면 그 엘리바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구하고 나의 일을 하나님께 뭐요? 아멘이요 아니요. 참 좋은 말이죠. 맞는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누구든지 이렇게 말하면 참 좋은 말이에요. 그러나 뭐가 문제예요 여기서? 에? 이 하나님께라는 말의 주인공, 이 주인공의 뭐가 문제예요? 품성이 문제로다. 아시겠어요? 하는 말은 똑같은 말이죠. 하나님께 맡기셔야죠. 하나님께 구하셔야죠. 이렇게 모든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 그러나 그 말은 각각 다른 말이에요. 이래서 이런 것을 느낄 때 위선적인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뒤죽박죽일 수밖에 없고 혼란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마음이 고든 자들은 도저히 견딜 수가 뭐예요? 뭐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들은 이런 냄새를 맡기 시작하면은 나중에 뭐예요? 하나님이고 뭐고 다 그렇죠. 하나님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하나님께는 도저히 이런 하나님은 여기서 이 엘리바스가 하는 이건 뭐예요? 이 하나님 나 싫어.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하나님으로 향해서 등을 모여 돌리게 딱 해놓고 사단이 뭐라 그러게, 너는 이제 죽었다. 그래도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나님의 품성을 올바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면은 붙어 있어도 문제고 떠나도 뭐요 문제인 것이요. 그래서 나중에는 피곤하게, 피곤에 지쳐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 뭐 안 나갈 수는 없고 그래 뭐 나가주지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엘리바스는 하나님을 되게 올리죠 이제. 예? 그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죠. 그분은 크고 헤아릴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며 셀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나니 그분은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들에 보내시며 낮은 자들을 높은 곳에 세우시고. 이 말 다 맞는 말이야 안 맞는 말이야? 지금요 이런 식으로 맞는 말이 90%요. 근데 10% 품성이 틀리면은 이거 말짱 뭐예요? 헛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 엘리바스는 지금 하나님의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네? 그거는 교활한 자의 계략을 좌절시켜, 예. 교활한 자의 계략을 좌절시켜 그들의 손으로 그들의 사업을 실행할 수 없게 뭐요? 하시는 도다. 하나님 그런 짓 안 합니다. 예, 예. 하나님은 그렇게 하려면 어떡해요?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그게 선택이라면 그렇게 하도록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 엘리바스가 알고 있는 하나님, 지금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선택의 자유를 줘요, 안 줘요? 안 줍니다. 하나님께서 다 좌절시켜버려요. 예. 못하게 해버려요. 근데 우리 사람들이요, 특히 우리 한국적 기독교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또 바라고 있어, 우리가.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뭐요? 구제하며. 하나님이 자기의 유익만 구해. 왜? 하나님이 우리가 나쁜 짓 안 하면 참 자기가 좋죠. 마음도 편하고. 그 자기 마음 편하려고 탁 막아버리고 그러면서 무례히 행하시고 그런 분은 뭐요? 아니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품성 중에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이 철저한 선택의 자유입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신다는. 이거 참 어려운 겁니다. 한국 부모들한테는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얘기요. 예. 예. 시킨 대로 하라! 안 하면 학비도 뭐예요? 안 내주고 나가라! 예. 시킨 대로 안 하면 나가라 그런 겁니다. 그거는 강제요, 강제. 하나님은 무례히 행치 뭐요? 아니하십니다. 네. 아마 나는 미대 갈래 그럼 뭐요? 미대가 뭐고? 법대를 가야지. 예. 네. 그래서 참 이 선택의 자유를 준다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은 한국적 사랑과 미국적 사랑이 다르다.
미국적 부모의 사랑은 선택의 자유를 자녀들에게 뭐요? 주고 서는 나중에 자녀들이 자기의 선택을 따라서 가다가 뭐가 잘못되었을 때 책임은 뭐요? 네가 지라 그럽니다. That was your choice. It's up to you. 그래 그래요. 그게 이제 미국식 사랑이에요. 한국식 사랑은 뭐예요? You have no choice. I'll be responsible. 너는 선택의 자유는 뭐예요? 없다. 왜냐하면 내가 다 책임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랑들이 다 잘못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게? 예, 선택의 자유를 주시면서도 뭐가 잘못될 때 전적으로 자기가 뭐요? 책임을 지시겠다는 이런 사랑이다. 아시겠어요? 예. 이것이 하나님. 선택의 자유를 주고 좋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택의 자유를 준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더 좋지만은 사실은 누구를 위해서 더 좋아요. 선택의 자유를 준다는 것은. 선택의 자유를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행복하려고 줬어요. 왜? 너희들 다른 선택하면 안 돼. 날 사랑해. 알겠어? 하나님 행복할까요? 안 할까요? 선택의 자유를 완전히 줬는데도 불구하고 요 녀석들이 뭐예요? 이 아빠를 사랑할 때 아빠는 행복하지요. 박수! 그렇죠? 네. 하나님은 행복하고 싶으신 분이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가 창조한 우리 인간들도 행복을 느끼고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비차 간의 mutual happiness, 그렇죠? 비차 간의 행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선택의 자유가 뭐예요? 있어야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선택의 자유가 없는 관계에서는 100% 충만한 행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선택의 자유가 있는 곳에서만 진정한 참 행복이 있습니다. 예, 참 행복이 있어요. 우리 큰딸이 참 말씀을 부렸어요. 무지무지 말씀을. 걔는 막 아빠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뭐요? 나는 더 엇나갈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됐어. 그래서 막 갈 수 있는 데까지 간 거예요. 아빠는 그 선택을 어떻게 해요? 허락했어. 그런데 어느 날 마침내 아빠. 나는 아빠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기로 선택을 뭐요? 했어. 그럴 때 우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아시겠어? 네. 이게 그동안에 저는 굉장히 창피했어요. 사실은. 선택의 자유를 주려면 부모가 뭐를 감수해야 돼요? 창피를 감수해야 돼요. 사실은 부모가 창피하지 않으려고 선택의 자유를 안 줍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 사회적인 창피 안 당한 범위 내에서 자기 말을 들어주기를 우리 한국 부모들은 원하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것이 뭐 자녀들이 뭐 부모들이 원하는 길로 안 간다고 해서 부모들이 창피를 느끼는 사회가 뭐예요? 아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사실. 예. 예. 뭐 그 요새
한국에도 그런 풍조가 서서히 뭐예요? 서서히 그런 사고 방식을 불어넣으려고 방송 작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존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존딱 몰라요? 텔레비에 요새 재밌는 프로그램 나오잖아. 연속극 존딱. 19살. 19순정. 예. 그 촌딱 나오잖아요. 예. 그 아주 부잣집에, 예? 부잣집이 아주 이름난 재벌집인데, 예. 예. 거기에 부인은 뭐요? 예. 예. 요리 연구가로 한국에서 이름이 나왔으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으로 온 한국에 뭐요? 소문이 난 가정에 애들도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는데 아, 이 큰아들이 옌베넷에 온 뭐요? 촌딱하고 사랑에 빠져버렸어. 그런 풍조가 뭐예요? 서서히 이제 그리고 사위를 받는데 어떻게 해요? 응? 사위가 막 직장 때려치우고 요리하겠다고. 아, 아니지. 아, 그것도 사위지. 그것도 사위지. 또 한 사위는 뭐예요? 직장 때려치우고 양복 하겠다고. 예. 어떻게 양복하게 됐습니까? 모르겠어요. 예? 예? 양복하게 됐어요. 어. 그러니까 이제 요새 연속극들은 양복하도록 만들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그 장모가 사람이 좀 돼 갑니까? 자 이제 그런 이제 소위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려고 하는 그런 풍조. 아마 한국 부모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줄 수 있는 그런 풍조가 들어온다면 미국적 사랑보다 더 뭐예요? 더 괜찮을 거라죠. 왜? 선택의 자유도 주고 책임도 뭐예요? 아주 주고. 자 여기 보시면은 그 하나님은 현명한 자들로 그들 자신의 관계에 빠지게 하시며 이거 누구를 빗대서 하는 말이요? 욥을 빗대서 하는 겁니다. 욥은 너는 현명하지 아니하냐? 그런데 네가 관계를 꾸며서 결국은 뭐요? 네가 그 관계에 네 스스로가 빠져서 죄를 지었지 않았느냐? 심술궂은자의 계획이 거꾸로 수행되게 하시는다. 그러니까 이건 누굴 빗대서 하는 말이요? 네, 자, 그 다음에 보라. 하나님께서 바로 잡으시는 사람은 뭐요? 복이 있도다. 지금 이게 누구 보고 하는 말이요? 욥 보고 하는 말이요. 그래서 실컷 너는 임마 벌 받아야 싸다 그래 놓고 또 뭐라 그래요? 그래 하나님이 너를 뭐요? 지금 발을 바로 잡으려고 하니까 복 많은 줄 알아라. 이거 뭐 내려치고 뭐요? 얼려치고 막 아주 악해요. 그렇죠? 그러므로 너는 전능하신 분의 징계를 뭐요? 정신 똑똑히 차리고 벌 잘 받아. 그래 놓고 뭐라 그래요? 그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도 뭐요? 싸매시며 그는 상처를 내시다가 그의 손으로 온전히 하자. 자, 이
그러니까 욥의 하나님이나 엘리바스의 하나님이나 뭐예요? 다 같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끼리의 얘기요. 이러한 혼돈된 상태, 이 혼란 상태를 성경에서는 바벨론이라고 그럽니다. 여기서 뭐 다 자기는 옳은 말을 한다고 뭐요? 확신하면서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만 딱 떼내서 보면 옳은 말이 아니에요. 오, 하나님께 바로 잡으시는 사람 복이 있어요. 있지. 네. 그렇잖아요. 얼마나 맞는 말이에요, 이거. 그러므로 너는 전능하신 분의 뭐예요? 징계를 멸시하지 마라. 난 지금 하나님이면 너를 징계하고 있는데 멸시하지 말고 까불어 사치 말고 정신 똑똑히 차리고 징계를 잘 받아 임마. 그런 말이야. 자, 여기 이제 바로 잡는다, 징계한다. 다 같은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징계. 징계라는 말, 여러분 뭐 우리 홈페이지에 여러분 자주 들어오신 분은 이제 아시겠지만은 징계라는 말도 하나님의 품성이 어떠한 품성이냐에 따라서 징계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욥이 알고 있는 혹은 엘리바스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의하면 징계는 하나님이 직접 죄 지은 놈에게 뭐요? 벌로 주면서 혼을 내서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이 징계 아닙니까? 그렇죠? 이 자식이 죄를 지었어. 나쁜 짓 했어. 가만 놔두면 안 되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벌을 줘서 혼을 내서 고생을 시켜서 어떻게 해요? 바로 잡는 것을 징계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징계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은 이 그 징계와는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뭐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해도 그것은 우리 자신의 뭐요? 선택이라고 그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줘놓고 그거를 못하게 그거 했다고 뭐요? 벌 준다는 것은 선택의 자유 원칙에 위배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때까지 알고 있는 그 징계는 선택의 자유가 없는 상황에서의 징계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선택의 자유를 주지 않는 상황에서 징계는 우리가 이때까지 생각하는 징계가 그 징계예요. 그런 징계를 하나님께서도 하신다. 이건 곤란하다 말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를 왜 징계하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말이 나와요. 그 징계라는 단어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그 말은 하나님의 품성을 모르고서 우리의 품성대로 읽으면은 하나님도 들이타면 뭐요? 벌 줘서 혼내서 바로 잡으려고 한다라고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지금 엘리바스의 징계도 그 징계라 이 말이요.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징계는 어떤 징계일까요? 선택의 자유를 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징계할까요? 여러분, 선택의 자유를 줬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반박하는 줄 아세요? 선택의 자유를 고맙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뭐 죄 짓도록 선택해도 된단 말이냐? 그럼 하나님이 죄 짓도록 하시는 분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아주 극단적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물론 선택의 자유를 주시지만은 하나님이 죄 짓도록 방임하시는 분은 절대로 뭐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선택은 우리가 하되 자기로부터 멀리 가서 생명으로부터 사망으로 자꾸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꾸준히 어떻게 하세요? 꾸준히 만류하십니다. 그 만류 자체가 선택의 자유를 뭐요? 제거하는 만류는 하지를 뭐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뭐요? 이상구 박사하고 상담을 하게 해서도 만류하고 그렇죠. 어떤 경우에는 방송을 보고도 만류하고 다 하나님이 다 사망으로 가는 죄인을 만류하십니다. 정말 사랑으로 끈덕지게 그렇죠. 사망으로 가지 않도록 붙들고 붙들고 만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건 놓으세요 하면은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고 또 놔줍니다. 그러다가 또 가서 붙잡아요. 왜 네가 이 길을 선택하느냐? 놓란 말이에요. 또 갑니다. 아시겠어요? 네. 이런 상황에서 징계란 무엇일까요? 그런 상황에서 징계는 어떤 징계일까요? 징계가 무엇일까요? 예? 네? 만류를? 끝까지 뿌리치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를 아무리 말려도 어떡해요? 만류해도 끝까지 절로 가려고 그래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예요? 할 수 없이 그래 한번 가봐라. 그 만류를 뼈아프게 중단하는 것을 징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만류를 중단하면 이 녀석이 조금 더 빨리 갈 거 아니에요. 가면은 금방 혼나겠죠. 그렇죠. 그렇죠. 술도 더 먹고 담배도 더 피고 예. 그러다가 어느 날 보면 뭐요? 가난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징계라고 그래요. 그 징계는 곧 죄인의 뭐예요? 선택이요. 그 선택을 만류를 하다가 말리다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 죄인을 누가 자꾸 사망으로 끌고 가려고 그럽니까? 사단이. 그러면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징계를. 하나님 지금 말리다가 징계하기로 결정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만류를 중단했다는 말은 결국 이 죄인을 자기 쪽으로 끌고 가는 사단에게 뭐예요? 맡겼다는 겁니다. 그 말이 바로 제가 말한 이 말이 성경에 그대로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맞아. 예, 디모데전서. 참 멋지죠? 예, 디모데. 1장. 예? 아, 디도서구나. 디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부탁하노니 전에 너에게 주어진 예언들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 대한 선한 양심을 내던짐으로 뭐요? 파생하였느니라. 그들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내가 그들을 뭐요? 사단에게 이거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어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뭐요? 징계를 받아. 그렇죠. 그러니까 징계라는 것이 우리 인간은 징계를 직접 혼내줘가지고 합니다. 징계를 받아. 그러니까 징계를 뭐요? 뭐요 이게? 뭐요? 받아요. 받아. 그러니까 이것이 사단에게 가고 싶어 하는데 그거를 만류하다가 드디어 뭐요? 그래 그러면 한번 가보거라. 그러면 징계를 뭐요? 받아. 그래서 징계를 받는 그 상태를 또 다른 곳에서는 내가 그들을 뭐요? 징계하였노라. 아시겠어요? 예, 징계하였노라. 그렇죠? 사실 여기 보면은 내가 그들을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사실 이 말을 여러분 이 후메네와 알렉산더 이 새끼들은 걸러먹어서 사단한테로 가버려 새끼다. 그게 아니라 이 말이요. 이것들은 몹쓸 놈들이니까 이건 뭐예요? 자꾸 우리는 강제적으로 성경을 읽어 강제적으로 권위적으로 너희들은 사단한테로 가라 필요 없어 이게 아니고 아마 사도 바울이 얼마나 설득을 하려고 노력했겠어 그러지 말아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아마 이 알렉산더 후메네오는 갑자기 성경이 이상하게 보인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뭐 사도 바울이 앉혀서 성경 공부도 시키고 달래고 했는데 끝까지 하나님은 별볼이 못 믿을 사람. 그래서 사실 사도 바울이 사단한테 내어준 것이 아닌데 그들이 결국 뭐요? 사단에게로 뭐요? 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어줬다고 얘기하는 예, 박수. 예, 네, 좋습니다. 모든 책임을 지는 사랑이죠. 그리고 선택의 자유를 뭐요? 허락하는 사랑이 여기 나타났잖아요. 그 알렉산더 후메네오의 선택의 자유를 허락하면서 자기들이 자기 발로 사단한테 간 거를 내가 그들을 사단한테 뭐요? 내어준 것은 하고 말할 때 그 사도 바울의 눈에 고이는 눈물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아시겠어요? 네. 그게 징계요. 아름다운 징계요 아니요. 그렇죠.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우리에게 무서워 보이는 말들도 하나도 무서울 게 뭐요? 없어요. 무서울수록 더 사랑입니다. 그래서 제일 무서운 말이 뭐예요? 재앙. 그 다음 뭐예요? 심판. 이 심판은 사랑의 극치요. 극치. 아시겠어요? 이제 이렇게 배워서 나가면은 재앙, 심판의 뜻이 딱 떠오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악인들을 심판하노라 이놈 새끼들 그게 아니고 내가 그들을 심판하노라 할 때 그 흐르는 뭐요 눈물 그들의 선택을 할 수 없이 허락하는 그 최후의 순간을 최후의 심판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살리려고 그래도 뭐요? 죽겠다는 거예요. 뉴스타트를 해보면 그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참 지금도 우리 홈페이지에 가남 10cm짜리가 뭐예요? 완전히 없어졌다는 판정을 받았다고 막 지금 누가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지금 많이 그 글을 보고 있는데 우리는 뭐 그런 분뿐만 아니라 암이 실제로 낫다는 나으신 분들을 뭐요? 자주 보니까 우리로서는 막 틀림없이 이 길이 뭐요? 살 길이요. 여기서 프로그램을 계속 해보면은 매 기마다 그런 사람들이 나와야 하나요? 나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나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살릴락 해도 뭐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더 이상 치료하면 이게 몸이 도저히 못 견디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낫게 해주신다는 것을 잘 믿을 수가 뭐요? 없어가지고 자기는 살러 간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것이요. 그거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러면 가십시오 라고 말하는 심정은 너무너무 아파. 그런데 바라옵기는 뭐를 바라요? 다시 오시기를 바라거나 그렇지 않으면 뭐가 잘못돼서 돌아가시더라도 그 돌아가시기 직전이라도 뭐요? 아 하나님 내가 당신을 붙들어야 되는데 못 붙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를 용납하시옵소서. 그것이 당신의 품성이 뭐예요? 아닙니까? 그러기를 바랄 수밖에 없죠. 그러기를. 그래서 징계를 받아서 그게 이제 그렇게 돼서 징계를 받는 거예요. 받아서 뭐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뭐예요? 해방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하여 해방하지 않고 다시 회개해서 뭐요?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징계의 목적은 이렇게 구속적인 목적이다. 그렇죠. 올바로 바로 잡으시려고 하는 것이 징계다. 그렇죠. 그래서 하늘의 징계와 땅의 징계는 다 다릅니다. 하늘과 땅은 하늘과 땅처럼 다릅니다. 사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자주 쓰는 말 있잖아요. 이사야서 이사야서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뭐 얼마만큼 달라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나의 징계는 너희 징계와 다르다. 나의 징계는 너희 징계보다 높다. 얼마나 높으냐?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높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징계를 받을 상황에 들어가도 뭐예요?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런 하나님이라면 언제든지 다시 돌아올 수 있고 돌아와도 받아주신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지요. 그렇죠.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습니다 해서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의 품성을 알면은 믿음이 뭐요? 솟아오르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품성으로부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무엇을 들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들음에서, 들음에서.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성경절이 아니고 뭐예요? 그 품성을 이해하면서 그 말씀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은 들음에서 뭐예요? 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솟아오르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주셔서 솟아오르는 것이지 믿습니다가 아니요. 네? 아시겠어요?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예, 믿겠습니다. 이제까지 다 못 믿었는데요. 다음부터 좀 잘 믿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기독교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그게 모두 품성이 오해돼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예.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그렇죠? 자, 좋으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렇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내느니라. 주님, 우리의 마음속 깊이에는 주님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안이 없었습니다. 안식이 없었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온전한 사랑을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들어서 믿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기 새로 생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가 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해서 힘들게 살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올바른 품성을 이해해서 쉼을 가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다. 이 우리를 쉬게 하는 당신의 품성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박사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좀 드리겠습니다. 자, 내일 아침 6시 50분에 우리 로비에서 체조가 있겠습니다. 빠지지 마시고 십시오.